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배우의 배경 중에는 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신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김중곤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강주여 성령의 불길로 강타해 주옵소서. 강주여 성령의 불로 강타해 주옵소서. 안 만났으면 나는 오늘날의 전광훈 목사는 없다 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정곤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안 만났으면 이런 애국운동 이렇게 할 힘도 없고 철학도 없고 또 그 어떤 내용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미 출신 박세직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김중곤 목사님이 중요하냐, 여기는 절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호남도 잘 몰라요. 김중곤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니까요. 아예 이미 김중곤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됐어요. 완전히 공산주의 다 되어버렸어요. 김중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잠시 후에 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이 박세직입니다. 박세직. 구미 출신. 그 박세직 장로님 아시죠? 예. 네,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는 그 두 분은 한나라 가셨고, 아쉽게 좀 더 사셔도 될 뻔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또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신 역시 호남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 김성규입니다. 김성규. 여러분 김성규를 잘 봐야 됩니다. 김성규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성규 장로님을 아까 말씀드린 김중곤 목사님의 소개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김성규 장로님은 저 안 나와요. 남쪽에 광양 출신입니다. 광양. 전라도 광양 출신인데 3대 장로님 아들로 태어났죠. 잘 아시죠? 그래요. 그 조부가 할아버지가 선교사들이 광주에 와서 서양 학문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 김성규 장로님 할아버지가 하나님 학문적 여기에 취미가 있어서 광주에 새로운 학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배우러 왔다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할아버지가. 그래서 광양에서 광주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걸어서 다녔대요. 되는 말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리고 그것도 김성규 장로님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아버지 영향으로 옛날에 연세대학, 연희전문대학, 연희전문을 나왔습니다. 김성규 장로님 아버지가. 그래서 뭐 면장도 하시고 또 완전 독실한 장로님이었었는데, 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날 새벽기도에 들은 전도사님 설교를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일곱 명의 자식들을 다 깨워가지고 다시 가정예배를 통하여 새벽기도 들은 설교를 집에 와서 두 시간 아버지가 무릎을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들은 설교를 가정예배에 와서 그대로 하시는데 가정예배도 정식으로 한대요. 그 애들이 막 일곱 명이니까 다 성가대 세워가지고 그것도 사부로 노래를 찬송가를,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좋아했다랍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규 장로님에게 왜 우파 사상이 들어갔는가, 왜 이 우파 사상이 딱 어릴 때 자리를 잡았느냐. 여순 반란 살던 때 그때에 김성규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지역 광행이들이 쭉창을 들고 총을 가지고 김성규 장로님 아버지를 잡으려고 들어오게 됐대요. 그래서
저 이 집으로 들어오는 저 앞에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뒷문을 열고 도망을 가서 뒷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가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너 아버지 어디 갔나? 그래서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 어디 숨었냐고 말하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래서 저는 큰 빨갱이들이 막 족치고 그런 찰나에 아버지 집에 숨어있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다시 그 집에서 도망을 와서 저 산으로 도망을 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을 가서 고개를 넘어서 경상도 저 뭐 김해인가 거기까지 도망을 갔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저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빨갱이들이 나중에 발견하고 추격을 하는데 총을 쏘면서 추격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았대요. 그 다음날 이제 누나하고 인생 자반들이 걸어서 아버지 차로 간다고 해서 경상도 김해까지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 누워가지고 밤에 박힌 가시, 그 가시를 동네 사람들이 뽑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한 사건이 김승희 장로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우파서상이죠. 빨갱이는 안 된다. 이 빨갱이는 이건 절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그 자라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하도 신앙이 좋아서 다른 애들은 다 여기 뭐 광주이고 뭐 광주에 무슨 서중 뭐 있는데 좋은 대학교 가는데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하나님 학교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 학교로 가야 된다 해서 순천에 있는 매산 선교사에 세운 학교 거기를 중고등학교를 집어넣어 고등학교를 됐는데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아니 다 자기 친구들은 다 광주일고 가고 말이야 좋은 학교 가서 서울대 국대도 가고 하는데 김성주 장로님은 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때문에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좋은 학교죠. 예산 학교가 난 여기 와서 남들이 다 가는 서울대학도 못 가고 나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꿈속에 말이죠. 서울대학교 시험지가 나타났다. 꿈속에. 여러분 이거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답을 다 맞춰서 갔더니 세상에 시험을 보러 갔더니 그대로 나타났네.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지. 아, 네. 아버지 때문에 예수학교 갔다 신세 조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하도 서울대 법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게 합격을 했겠나. 그래서 아예 발표를 보러 안 갔대. 발표를 보러 안 갔더니 또 꿈속에 너는 합격했는데 왜 합격했는데 보러 가지 않냐고 꿈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대요. 전화로. 내 당선 그 학교 입학 명단이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입 거기 저 뭐야 합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갔더니 너는 합격을 했는데 면접 시험을 보러 안 와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별 생각을 안 하고 면접 시험 보러 안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는 막 몸이 아파서 그래서 못 왔습니다 막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교무회의를 열어서 교수들이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 문과 법대는 면접시험이 다 끝났는데 공대 쪽에는 아직 면접시험을 하니까 그럼 공대에 가서 면접시험을 해서 일로 가져와라.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예, 서울대 법대로 들어갔다는 거지. 할렐루야.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났냐? 목사 딸인 황산선을 만났어요. 황산선. 황산선 알죠? 네. 세무란교의 사모님. 그 보통 센 여자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만났는데 황산선은 목사 딸이고 김승규는 장로 아들이고 해서
법대 안에서 이제 전도단을 구성해야 되고, 예, 그래서 기도 학생회를 조직해서 막 전도하고 이제 하다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법고시 이번에 떨어지면 나이가 차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마지막인데, 또 이제 기도의 위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환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시험이 날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력이 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경상도 적권 18년 아시죠? 몰라요? 경상도 적권 18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라도 출신은 존재도 없는 거예요. 검사가 합격돼도 임지를, 근무지를 목포에서 3년, 자기 고향 순천에 가서 5년, 절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안 보는 거예요, 전라도 출신은.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전라도 태어난 죄밖에 더 있습니까? 나를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번 보내주소. 하고 이제 문을 딱 잠궈놓고 이제 김승기 장로님 기도가 세거든요. 목사들은 저리 가라요. 문을 딱 잠궈놓고 이제 하나님하고 승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중앙지검으로 안 떨어지고 겨우 간게 어디냐, 인천으로 떨어져. 인천으로 가까이는 갔죠. 이제 수도권에 가까이, 수도권에 가까이 감동을 해도 전라도 출신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 당시는 왜 안 시키니까 무조건 전라도는. 그래가지고 인천 이제 지금에 가 있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더라는 거야. 전라도 출신이라는 제목 하나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검사 사표 내고 신학교를 나갔고, 신학교. 그분은 교단이 통합체에서 인천제일교회 검사, 현직 검사 하면서도 교회 직분 카터처럼, 카터 대통령처럼 고등부 교사, 이건 아주 그냥 영원한 직책이에요, 그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나는 이 분야에 희망이 없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라서 뭐 직급도 안 되고, 그래서 난 여기서 그만두고, 장로의 신학대학 가서 나 목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장로님하고 비슷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면서, 목사는 쎄비려서, 목사. 차고 넘쳐. 검사 안에서 거기서 성교를 해. 무슨 신학교를 가서 목사하냐고 말이야. 막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방에 들어가서, 문제만 있으면 이분은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놓고, 하나님, 목사님이 신학교도 못 가게 하고 또 이 자리 있으니 희망은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분야에서 나를 쓰시려면 중앙지검으로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10편 126절,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을 통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그분을 말씀으로 응답을 받더라고. 말씀으로 딱. 그래서 막 방 안에서 혼자 춤을 추고 막 기뻐뛰며 줄을 보겠네. 막 응답받았다 이거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은 왔는데 현실은 안 나타나가지고, 이게 마귀한테 내가 잘못 들었나 소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방에 들어가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랬더니 나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야. 다시 제 응답을 받고 기다렸더니 며칠 후에 바로 그 대학의 동기인 황상성, 이 사람은 목사 딸이고 출신이 경상도 출신이라서 같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이미 판사 다 끝나고 국회의원까지 한 거예요. 국회의원까지. 이게 경상도 정권의 18년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말. 그래가지고 이제 황상성이 국회의원이 돼서 인천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김성재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응답했다. 야 성규야, 너는 대학 졸업하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검사리가 뒷바닥에서 비빌하고 나니냐. 어? 점심 먹자. 점심 먹자. 그래, 장관이 말해. 넌 좋겠다.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말이야. 예? 국회의원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농담하고 밥 한 끼 먹었는데 황산성이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국정감사를 법무부에 갔다가 법무부의 인사처에 들러서 소리를 치기는 여자 세잖아요. 법무부가 다 썩었어.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같은 추대인처럼 말이야. 그래서 안 썩었습니다. 안 썩기는 뭘 안 썩어. 내 친구 김성규가 대학 졸업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서울중앙지검도 한번 보도받는 게 이게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거야 이거? 막 소리 쳤더니 그 다음 날 서울지검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그 바라던 서울중앙에 왔는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 왔는데도 좋은 자리 안 지킨 거예요. 뭐가 지냐? 시체 닦는 거. 사람이 살인죄로 죽으면 이제 검사가 시체 확인이 되나? 뭐 그런 거 지저분한 거 그런 것만 시켜가지고 에이 그냥 치워버리겠다. 그런 찰나에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드디어 세상이 뒤집어졌어.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네.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니까 그동안에 전라도 사람들은 키워놓지 않아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김성민 장관님을 법무부 차관을 딱 시키면서 다시 이제 법무부 요즘 잘 나가는 바로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예? 윤석열 있잖아. 그 김대중 대통령 부르더라 갔더니 내가 자네를 검찰총장을 시켜줄 테니 내 아들 김홍업하고 김홍일이도 그때 슬로트 머신하다 잡혔단 말이야. 이걸 잘 해결할 수 있겠냐. 요즘 추미애처럼 하면 됐었거든. 그런데 장관님 말하기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더래.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나는 3대 장로 아들로 태어났고 또 내가 서울대 법대 나와서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신앙에 또 내가 아는 법조인으로 내 일생 살았는데 저는요 대통령 아들도 잘못했으면 감방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부산지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성 기자님이 에이 못해 보겠다. 나는 경상도한테도 당하고 전라도한테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표 내버리고 이제 변호사 하려고 했는데 아이 좀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게 한대요. 꼭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장관 시킨다는 뜻이야. 그 갔더니 법무부 장관을 좀 맡아주세요. 김승희 장관님 저는 못합니다. 장관 시켜놓고 못하는 사람 처음 만났다고. 아니 장관 시켰는데 왜 못하냐. 저는 3대 장로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 일생 법조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상 통일될 때까지는 보안법이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님은 보니까 보안법 없애준다고 말하는데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뜻이 달라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안 내리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참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가만히 듣더니 이러더래요. 그러면 절반씩 양보합시다. 그게 뭐냐니까 보안법은 국회에다 맡겨놓고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장관만 좀 잘 맡아달라. 그때 이제 김성희 장관이 생각에 국회 안에는 한나라당도 있으니까 절대로 보안법은 없어지지 않겠다 하고 수락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보안법은 칼자루 속에 넣어서 어디로 보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편이라고 하나도 기억을 안 합니다. 칼자루 속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기자에게는 한 걸 보고 김성희 장관이 오자마자 사표를 달래요. 멋진 사람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김은성 주장님의 간증을요.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해요. 김은성 주장님이 보고 이 간증하라고 했더니요. 버벅거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니까 자기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네. 네, 프로도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이제 딱 냈더니 영원히 이제 노무현하고 원수질 생각하고 그 자기 뭐 인생 전체를 다 정리하고 던지는 거니까 만약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악한 마음을 딱 품었으면요 바로 뒤쫓아 시키죠. 김성길 죽이려고. 어디 금방되게 대통령한테 대들어 이렇게 나오겠죠. 노무현이가 괜찮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 달 있는데 다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청와대 좀 밥 먹으러 가서 갔더니 국정원장을 좀 해달라. 아니 번쩍번에 안 봤으니까 난 대통령은 어떠시 달라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 사람. 특별히 전라도에 사람이 없어. 날 좀 도와주세요. 국정원장 좀 해주세요. 그때 생각에 딱 뭔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이 국정원에 가서도 무슨 하나님이 저한테 할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수락을 하고 국정원에 가서 첫 업무 보고를 딱 받는데 참 여러분들 난 김승규 장관님하고 첫 만남에서 이 풀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여의도의 애싱턴 호텔에서. 김종원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소개를 이렇게 해요. 나 그때 김승규 처음 만났어요. 전나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예, 김종원 어르신이. 이 목사님은 일반적 목사가 아닙니다. 김종원은 그때 나를 알아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난 모르죠. 누군지. 김종원은요 18년 전에 이미 나를 알아본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나원 목사한테 달렸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때요 새파랗고요. 새파가 지금은 내가 나이가 95살이지만 그때는요 나도 팔팔 끓는 오빠야 오빠. 그런데 그런 그 어린애 같은 나를 놓고 김종원이가 말하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강훈 목사한테 달렸다는 거야.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은 전강훈 목사를 도우세요. 이렇게 하고 또 저한테는 뭐라 했냐면 김성규 장로인데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국정원장하고 하면서 딱 소개를 하는 소개하면서 목사님은 김승규 장로를 오른팔에 붙잡고 이 나라를 살려라. 김종원의 명령이었네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소개만 하고 집에 갔어. 그리고 김승규 장로하고 둘이서 첫 만남에서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했느냐. 새벽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갔더니 간첩 잡는 부서를 싹 없애더라. 간첩 잡는 부서를 국정원장으로 가보니까 물어봤는데 간첩은 누가 잡나 그랬더니 국정원의 제일 업무가 간첩 잡는 그런 사실이었어. 그랬더니 간첩 잡는 그 기능은 경찰로 이관했다. 경찰서로 넘겼다. 그래서 없어졌다. 경찰한테 연락해봤대. 간첩 참여하라 했더니 국정원의 거는 경찰로 넘기고 경찰서에서는 내년에 은퇴할 나이 많은 경찰관들을 그 부서에다 넣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왜 1년 동안 괜히 뭐 일하다 사고 치면 퇴직도 못하니까 그냥 1년 놀다가 나가는 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간첩 잡는 것이 10년 동안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5년 10년 동안 간첩 잡는 기능이 싹 마비가 됐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김성장은 교회를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분당에 있는 그 김상보 목사님 그게 다는데 새벽 기도 가서 이제 하나님께 울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임명해 준 노무현과의 의의를 생각해 볼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이 뭔지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기를 임명해 준 인간적 의의보다가 나라와 민족이 먼저니라.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반 부서를 빼가지고 국정원의 일반 부서를 빼서 간첩을 잡으라 지시를 하니까 간첩 잡는 기술을 잊어본 것 같아요. 못 잡다. 그래서 노태우 때, 전두환 때 은퇴한 할아버지들 국정원 직원들을 다시 알바로 불러가지고 월급 많이 주면서 후배들에게 간첩 잡는 기술 좀 알려주라 해서 이제 간첩을 딱 일반 부서를 통하여 시작했더니 6개월을 조사하니까 당장 체포하여 구속할 간첩만 56명이 떠올려요. 당장.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이 간첩 잡는 사람을, 제일 심각한 사람을 먼저 6명을 구속하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연락 오기를, 냄새를 맡고 연락. 또 그 밑에 김만복이라고 있었죠. 나중에 김성주 장관 이어서 국정원 장관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그 밑에서 뭐 차장인 건지 이 사람이 청와대에 일렀어요. 예? 원장님이 김성규 원장님이 간첩을 잡는다. 이걸 또 청와대에 보내드려요. 그래서 돌려갔더니 막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냐고 말이야. 누가. 그래서 김성주 장관이 아니 그럼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게 부분이지. 당장 옷 벗으라고 해요. 당장 벗으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둬버리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의 사인이 순발 왔는데 딱 생각할 때 거기서 던져버리고 나와버리고 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릭을 썼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사표 내고 나를 목을 치면 국민들이 내가 간첩 잡았다고 국정원장을 잘랐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욕을 먹으시니까 한 두 주일 동안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두 주일 있다가 나 쪽에서 사표를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딱 걸려들었어. 노무현이 하더니 아 그거 참 좋겠구나. 그러면 가만히 계시다가 그 국정원 쪽에서 사표를 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돌아보자마자 두 주의 시간을 벌어가지고 빨리 박차를 가라, 빨리 간첩을.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국정원에 이제 암호 해독관이 있는데 이게 간첩들이 암호를 5번, 6번 덮쳐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는 건데 USB 그 암호가. 그래가지고 암호 해독관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들려서 국정원장의 판공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그래서 막 거기다가 애들한테 막 상금을 걸고, 에? 공들은 말이야! 국가에 녹을 먹으면서 일일도 하나 못 해놓고, 무슨 놈의 국정원을 지원을 하냐고 막 호통을 치고 했더니, 김성주 장관님이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그 암호가 풀려버렸어요. 네. 이야, 할렐루야. 풀린 내용을 봤더니 세상에 이 간첩들이 청와대에서 노무현이가 한 국무회의 지금은요 100배 1000배 더 합니다. 이 국무회의한 내용과 함께 더불어 대한민국의 비밀을 평양에다 넘긴 것이 A4용지 여러분 A4용지로 몇 장을 넘겼냐 100만 장을 넘겼냐 평양으로 100만 장을 넘겼다는 거야. 이걸 지금 개차반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정보 공개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주 장관님이 이제 그걸 딱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그 6명을 체포를 했어요. 구속을 하려고. 딱 체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표 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의 그 김성규 장로님이 1심의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것이 1심의 사건에서 원래는 56명을 체포하여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노무현이가 모가지를 잘라서 급하게 6명만 구속시키고 나왔는데 바로 1심의 사건의 수사를 김성규가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김성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도 목숨이 빨딱빨딱하고 가는 중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멘. 왜 1심의 사건의 수사가 대한민국을 연기시켰는가? 그 보니까요,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간첩이더라는 거야. 간첩이요. 이건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고 누구누구누구 이게 다 간첩이라는 거야. 청와대 비서관들이 다 간첩이요. 그래서 몽땅 다 쫓겨났어요. 김성규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 부대가 다시 다 들어갔어. 현재.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힌데요. 이제는요 평양하고 뭐 바로 그냥 전화기를 개통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USB로 100만 장 넘길 필요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평양한테 보고해도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알지요. 임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김성규 장관을 만나 처음 만나서 이것이 무슨 몇 년 전이야? 17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처음 만나가지고 김성규 장관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놀랐더라고요. 처음에 그 듣는 순간에는. 하하, 이거 나라 다 됐고. 그래가지고 내 이제 비서를 통하여 야 나 집에 안 간다 한강으로 차를 대라 나 한강에서 죽을라 내 이건 더러운 나라에 내 안 사겠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울며불며 하니까 우리 비서가 목사님이 죽으면 나라가 진짜 들어갑니다 살아서 싸워야죠 목사님 싸워야 나라가 살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자세를 딱 박아서 야 나 혼자 죽는다고 대한민국 사는 게 아니니까 죽을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나를 살려내야겠다. 아멘. 그렇게 결심한 적이 벌써 세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저는요,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이 투쟁을 했고, 애국 집회를 해왔는데, 내가 그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정도로 내가 이 애국운동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쓰겠죠. 아, 네. 돈은 얼마 썼냐? 135.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못 지었어요. 우리 교회 가보시면요. 아주 우리 교회가요. 박물관 같이 생겼어요. 유적지처럼. 그래서 난 처절하게 이제 살았고 오늘까지 내가 투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근래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드디어 내가 애국운동한 그 열매가 광화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네. 계속 돌려 빨리빨리 돌려 근데 저는 이런 집회 한번 하는데 워커힐 집회 같은데 예를 부산 목대지 목대지 집회 이런 집회 한번 하는데 꼭 돈이 1억씩 돼요 1억씩 비싸 왜? 밥한끼가 보통 세금까지 합하면 밥한끼가 딱 10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10만원이에요 서울은 비싸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삶을 쭉 사는데 근데 김중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수 없는 일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저를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호출했어요. 정강훈 목사 일어나셨는가 꼭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전화를 와요. 가척한 목소리로 아시죠? 김중원 목사님 그 아시죠? 음성 스타일이요. 나처럼 이렇게 소리도 안 들려요. 일어나셨는가? 이러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자다가, 또 자다가 전화 받는 걸 또 감추려고 일부러 전화 받기 전에 목소리를 세 번 써요.
자, 이게 아니고, 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나? 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 다니시는가? 아니 뭐 코리아나 호텔 갖고 뭐 거기 갖고 그래서 돌아옵니다. 시간 내서 저한테 한번 왔다 갈 수 없으신가? 이렇게 가야죠.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섬에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바로 그 하이도 바로 옆에 있는 지도야 지도. 지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만주 공천신앙을 갖고 어떻게 빨갱이들한테 시달려고 한 풀 스토리를 쫙 2년을 배웠어요. 제가 2년. 그래서 한반도에 이루어진 인연상 한반도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강의를 듣게 돼요. 김종원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가슴 아프니까요. 나는 경상도인데 난 김종원한테 배워서 편하게 하는데 전라도 내 친구 목사님들이요. 김종원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여기 지금 광주만 해도 내가 20년, 30년 전에 붕괴한 교회가 얼마입니까? 포도원교회 백주석. 여기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지만 내 친구 순교자 박영문. 박영문 형님. 박영문 목사님 교회. 그거 초창기에 내가 붕괴들어 있나네. 뻔하죠. 뭐 남탱구를 뭐 여기 이종이 뭐 다. 내가 이 광주에 붕에도 휩쓸었어요. 뭐 여기 참빛교회, 뭔 교회. 근데 이분들이요. 김종문에 대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성경 다음으로 김종문을 공부하길 바라요. 성경 다음으로 김종문을 공부해야 돼. 해야 돼. 아멘. 아멘. 따라해봐요. 김종문을. 김종문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김승규를 공부하십니다. 어떤 김승규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승규 장면 요즘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왔어요.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 나한테. 정강 목사님 나라 망했는데 도대체 뭐 하시냐고 막 나보고 난다.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저 중국의 그 뭐 질병 있잖아요. 무슨 뭐 폐렴. 폐렴이 왜 생겼고 그 바이러스 종류가 뭔가 그런 전화로 30분 또 설명한 게 그런데 그래서 돌아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애국운동을 제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촤라고 했는데 낙심도 된게 어떻게 따라서 아유 내가 괜히 재수 없어서 김종원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 그런 낙심이 내 안으로 있습니까, 저한테. 나 혼자 놔뒀으면 나도 여기도 순봉교회 같은 교회를 지었을 텐데. 김종원 때문에 말이야. 돈 다 날려버렸고. 신세 줘졌다, 이게. 내가 원래 붕에 잘 하거든요. 내가 붕에요. 내가 이, 난 30대 중반에 붕에를 제패했어요, 제패했어요.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교회를 30대 중반에 나다 제패했다. 뭐 그렇게 잘 나갔으면 말이요. 돈도 벌고 말이요. 인기도 있고 말이요. 장경웅처럼 말이요. 나 얼마나 좋아, 인생이. 근데 김종원한테 잘못 걸렸잖아. 뭐, 만수 목사, 사리바다 목사, 무슨, 와이사스 목사, 뭐, 목사. 오만, 비판 다 당하고, 오만 놈의 영파한테 다 먹고. 어제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종로경찰서 갔어. 6시간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근데 지금 몸이 지금 탈진된 상태입니다. 이 빨갱이들이요, 정강원 하나만 죽이면 끝난 일이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강원 요 한 놈만 죽이면 완전히 나라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끝났다고 보는 거야. 정강원 저 새끼가 하나 나타나는 말이야. 맨날 문재인 가철이라 그래요. 맨날 말이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렇게 까발리고 돌아다니니 눈에 가시죠. 내가 눈에 가시죠. 오늘도 내가 이제 광주에 또 까발리러 왔거든요. 드디어. 여러분 광주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광주여 일어나라. 아멘. 광주가 일어나면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전국에 다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광주만 일어나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딱 서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줄 것 같아요. 아멘. 야, 광주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다. 이 목사님들이. 네? 광주가 말이야. 광주가 완전히 이제 깨어났어요. 내가.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속이라는 국민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네, 분들은 다 광주의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엄청나게 꽉 찼습니다. 텔레비전에.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안심하십시오. 광주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광주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입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살리려고 교회 목회한 것 외에 바깥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모든 것은 다 김종원이가 만들었다랍니다. 첫째, 한기총. 이 한기총을 누가 만들었냐? 한경진 목사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배후에 누가 만들었냐면 김종원이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만주 봉천신학을 다닐 때 이 김종원 목사님이 봉천신학을 다닐 때 하루는 일본 헌병이 왔단 말이에요. 일본 헌병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대동아전에 끌려가다가 열차에서 태국에 저녁에 천천히 열차가 갈 때 옥수수밭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열차가 왔던 거꾸로 철길을 따라서 걸어서 태국에서 철길을 따라서 걸어가지고 세상 배고픈 걸 잡고 만주에 요즘 신양이죠. 신양. 신양에 왔더니 와서 이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했더니 신고 한론이 한국 좌파 동료인 줄 모르고 거기다 대놓고 간증을 하니까 이 새끼들은 그 다음날 일본 헌병한테 다시 또 신고 두 번째 또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번에 콰이강의 날 유명한 영화 범아 미얀마 거기서 열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두 번째 다시 생명을 살아서 걸어서 다시 중국에 와서 이제는 학교도 못 돌아가면 한국 학생들이 신고하니까 완전히 좌파 학생들이 좌경신학이 이미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주공책신학 이래가지고 숨어있다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왔더니 그때 이 빨갱이 노릇을 한 이 자식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NCC를 만들었어요. NCC. 여러분 NCC는 잘 봐야 됩니다. NCC.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전체 최고의 탑 기관인 NCC. NCC 알죠? 네. 네. WCC에 가입되어 NCC. 여기에 NCC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김종원 목사님이 그 NCC를 깨려고 엑스플로를 했어요. 혼자서 싸운다. 엑스플로 김종원 대 좌파 목사들 유니칸 뭐 운동한 거 다 했었고 뭐, 다 뭐 김재준 또 무슨 뭐 강원영 뭐 다 치열하게 싸움이 붙었는데 여의도에서 요즘 내가 강원에서 싸움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김종원이가 이겼어요. 엑스플로를 성공시키므로 그래서 이제 NCC를 누르고 가는데 1988년도에 NCC가 드디어 뭔 성명서를 발표하느냐 이런 성명서를 발표해요. 한국 교회는 절대로 북한에 대하여 방공을 가르치면 안 된다. 공산주의 나쁘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가르치면 안 된다. 성명, 공식 성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이게 NCC가 발표한 1988년도에 공식 성명서예요. 이걸 보자마자 김종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주한미군을 철수해? 이게 한국교회 전체 입장이냐? 니들이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해가지고는 김종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한경기 목사님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랑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NCC처럼들을 이대로 뒀다가 큰일 나니까 빨리 우리가 새로운 기부를 만들어서 해서 1년 후에 1989년도에 지금 제가 현재 있는 한기총을 만듭니다. 한기총. 그러니까 당연히 한기총 정관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작년에 대표회장이 돼서 정관을 쫙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아멘. 이게 한기총의 정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정관에 따라서 지금도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중권이가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 끝났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그 중에서도 김중권은요, CCC 운동이에요. 왜 CCC 운동이 나라를 살렸는가? 그때 김중권이가 전체 애들이 추사파를 공부하고, 뭐, 김문수 뭐 다 마찬가지였고요. 우파로 돌아왔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 하영조, 원로님께 또 이동, 또 여기 저 옥하는, 뭐 공정기 이런 사람들이 대학 다닐 때 CCC에 걸려들어서 완전히 대모와 좌파와 빨갱이 대장된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김종원이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 다 밝힐 수도 없어. 정가원까지. 내가 김중원한테 안 걸렸으면 내가요 빨갱이 대장됩니다. 난 기질사입니다. 절대 조용히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중원에 의하여 이 빨갱이 세력들이 태클이 걸려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저 CCC만 그런 게 한기총, CCC, 성실화 운동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몰라요. 전 도시마다 있는 바로 그 성시의 운동 다 김정은이가 만든 거예요. 또 법조인 성경공부, 검찰경찰, 또 국회 조찬기도회, 에스더 기도 운동 공부 전부 내니까 전부 100% 내니까요. 다 김정은이가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장경동 불러서 자기가 CCC 뭐 이제 말했던 CCC 뭐 성시화 운동 뭐 국회 조찬 해도 절대로 한국 교회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 지켜줄 수 없으니 정당으로 맞지 않더라. 아멘. 이걸 이제 나한테 지시한다. 아 참 정말 기독 차이당을 만들어 예비도에다가 보내온다. 이게 어르신의 명령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해 안 됐죠, 저는. 그래가지고, 참, 고생도 많이 했고, 장기동 목사는 도망갔고, 나 혼자, 그 외에 장기동 목사는 또 뒤에서는요,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장기는 안 하면서 나한테 계속 수습해요. 더 세게 하라고, 더 세게 하라고. 나보고 맨날 더 세게 하라고. 요즘도 왜 나보다 더 세게 하라고. 여기도 이영훈 목사님도 본인은 앞장 안 서면서 가보니 더 세게 하라고, 더 세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기독 차이당을 그날 이제 버스터 호텔에서 내가 이영훈 목사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 그 뭐, 이해 안 되죠, 나. 그 당시 내가 바로 어르신한테 조금 내가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 따졌어요. 어르신, 지금까지 날 가르친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정치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김종원 목사님이요, 절대로 화 안 내는 사람, 말도 조용해. 젊은 목사들이 본부도 안 하고, 이게 왜 나쁜 짓이야? 막 하도 소리쳐서,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밥만 주워 먹고, 주차장에 나왔어. 나왔는데, 장동한테, 너 어떻게 하냐? 자기는 안 한다. 어르신들이 좀 치매 먹고 가자고. 나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 16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죠.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김중권이가 기독차이당을 만들어서
얘기도 있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 교회에서 겪는 그것을 나는 20년 전에 겪었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더니 이래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습니다. 대들지를 못하네,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응답감대로 하세요. 말은 곧다이로 해놓고 눈은 보니까 영 안 돼. 그래서 가가 치가 치가 이게 대화할 거 자, 다시 들어가. 보내고 난 뒤에 이틀 후인가 내가 그 권사님들한테 전화했어. 장로님들 같은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는 권사님들한테 전화했어. 어제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돌았다 그랬더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새벽 4시 40분까지요. 꼬박 내가 잠도 못 잡고 잠도 안 와. 눈만 맞다. 왜? 거역 할래니 어르신들 말에 내가 거역자가 되고 할래니 내 인생 조지고 교회도 뭔가 다 깨지겠더라고. 거기서 내가 새벽 4시 40분에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이 결단 하나가 내 인생에 가장 심각한 결단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합쳐도요, 정강호 목사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왜 못 따라오는지 아세요?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나보다 위대해도 내가 그날 밤에 내린 이런 결단은 여러분 죽었다 깨도 못해. 자, 보세요. 할례니 인생 망하고 교회 다 깨지고 내 인생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안 할례니 어르신들이 조용기 김정원한테 내가 거역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내가 새벽 4시 40분까지 고민하다가 어떤 결단이었냐 이런 결단이 이것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난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다 나보다 더위대.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지금 너라TV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다 시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정강원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그때 어떤 결단이었냐 이런 결단이에요. 좋다. 나 기독자이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님빨 되시는 조용기 김용권이 연세가 형님이 아니고 나보다 아버님빨 아버님빨 되시는 어르신들이 나한테 기독자이다를 해서 여의도에 늘 할 때는 설마 나를 죽이고 해보지 않으려고 하겠나 아들 같은 나한테 나쁜 짓을 시키겠나 이 생각을 내가 좋다. 나 이해 안 되지만 그 어르신들이 나한테 시킨 것이 지금 이해 안 돼도 설마 나쁜 짓을 시켰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다. 나 교회 다 깨지고 다 날라가 인생 내 다 망해도 나는 하늘나라에 어르신들의 말을 순종하고 왔다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을 가리라. 아멘. 이 결단입니다. 쫌도를 하나 들어가셨고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나 같은 결단 못해요.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이해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2시간 잠을 자고 총신대 교수한테 딱 가서 신대원장 신창섭 교수 총신대 신대원장 드디어 내가 물어봤어.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딴 소리 해? 그래서 목사님의 제자들이 다 그리합니다. 합동층 목사들이 제어입니다. 그 새끼들이 신앙이 어디서 배웠어? 어? 원래 칼빈주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것이 죄야. 안 하는 것이.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아브람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18년 했잖아. 어? 그리고 막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얘기해주고 민주당, 공화당, 미국의 그 당을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야. 교회에서 선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경신도계에서 하원의원 지금도 미국의 양당은 목사들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도 단임 목사, 공화당도 단임 목사가 있어서 전당대회 때는 항상 기도부터 하고 전당대회를 한다 이거야. 누가 교회를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라도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 좋대.
그들 칠판을 가지고 막 갈등주의와 정치에서 막 가르치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맞으니까 절대로 막지 마세요. 아멘해, 아멘해. 막 이렇게. 아,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갈등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강의를 잘해서 100만원 사례비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하도 잘해가지고요 원타임 설교한테 300만원 그래가지고 교수님 내일 전국 오가 갔으면 기독교 기자들 100명 다 모아놓겠다 요 설교 그대로 해준대 그 모시고 왔더니 73명이 왔더라 기독교 기자 거기서 이제 신창선이가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기가 막혀 또 기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막 질문도 받고 했는데 그때의 한국 교회 기자들이 처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정치와 교회가 무슨 관계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서 내가 이제 첫 선거를 이제 딱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표가 몇 편지 합니까? 967만 표 기독교인들 표 그런데 안 찍는 거예요. 첫해 했던 26만 표밖에 안 그래 다시 또 4년 후에 또 준비했던 한 번 해보고 안 한다 그랬어. 김용모 선배 만나면서 나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망가는 거예요. 또.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망가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시켜보고 미치겠어. 그래도 김용모 선배 수고했죠. 그때도요 내 손을 잡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광주, 대구, 부산 뭐. 다니면서 그 어르신이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아침에 뷔페 가고 어르신이 내면서 그런데 했더니 32만 표 또 4년 후에 했더니 43만 그 후에 또 했더니 뭐였냐 드디어 먼저 본 총선에서 77만을 때리고 77만 12,000 표가 보내졌어 12,000 표 12,000 표가요 들어갔으면 더 찍었으면 국회의원 두 명 들어가거든 국회의원 두 명 들어가면 탄핵이 불가능해요. 그 두 명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4년이 지나서 이번 4월 15일에 다시 총선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기독자유당의 표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고 고영일 대표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오셨나? 안 오셨나? 저녁에 온다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벌써 77만에 그래도 12,000 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애국 운동한 것이 그런 영향이 커서 300만 표가 넘어갔다. 아멘. 근데 20년 동안 선거한 자료가 나한테 다 있거든요. 전체 어느 도시가 몇 표 찍었고 어느 도시 선거 투표소별로 그 통계가 다 있어요. 이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중앙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에 무슨 뭐 광주 을구 동구 거기에서 기독자회당을 몇 초 찍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전라남도는요 항상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전라남도는 기독자회당 찍는 게 여러분 광주 있죠 광주. 여러분 광주 사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지 광주 시내 안 찍어 이거 안 찍어. 그 다음에 서울의 수도권, 서울 경기. 아이, 근데, 네. 왜 안 찍냐 하고 내가 봤더니, 첫 번째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을 떠나서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요 부분만 오늘 마치고, 여러분 배우분이랑 빨리 식사해야 되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이요. 종교분리의 원칙 때문에 교회가 애국운동하러 나오려고 안 나와요. 선거하러 가려고 또 안 해요. 기독자회당 찍으려고 또 안 찍어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종교분리 원칙. 그 설교하다가 애국설교를 조금 넣으면요. 성도들 중에요. 뒤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종교분리의 원칙은 완전히 한국교회를 사기친 거예요. 원래 종교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이것은. 어제도 내가 종로경찰서 가서 조사받는데 왜 목사님이 기독자유당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다니냐고 나한테 맞다며 내가 먼저 선거운동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은 한기총 대표회장의 사명이야, 사명. 아멘. 다 가르쳐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해야지. 거짓말을 덮어놓는 상태에서 성도하면 뭐하겠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나 대신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뭐 또 나를 뭐 또 구속한다는데 하나만 해. 천만 하나만 해. 필요 없어.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야.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지는 게 천국의 영광 중에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정조불리의 원칙은 미국의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2대가 누굽니까? 아담스.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들은 신앙 좋기가 일반 대통령이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신앙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으나 아니 우리 말고 신앙이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면 케네디 같은 놈이 될 줄 이미 아는데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권력과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세 가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정반대.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의 기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근데 작년에 목회자 세금법 지금 회유하네요. 이게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기독자회당이 성공되면 이 모든 목회자 세금들 전체 다 걷어쳐야 됩니다. 예. 아멘이야. 이 가운데서 박수 안 치르신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전 교회라서 어차피 세금 안 내. 그래서 박수 안 치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돌이요. 왜? 자기는 세금 안 내도 큰 교회가 세금 내면 큰 교회가 적은 교회를 도와주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못하나? 내가 전국에 서민하고 다니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오히려 저 세금 내야 된다고 막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지는 안 내니까. 그러면 큰 교회가 이제 지금은 목회자 생활비만 세금 내지만 반드시 이번 4월 10월 선거 끝나보세요. 바로 교회 전체 재정에 세금도 압박 들어옵니다.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개척교회도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줘버리면 진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목회자들한테 세금을 받아가는데 저도 올해 작년에 냈는데 그러면 내면 이제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노동자로 취급을 했어요. 드디어 노동자로 세금을 받았어요. 받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받아도 국가가 지원해요? 안 해요? 수십조의 돈을 풀어서 영세업자들을 지원하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럼 우리들도 세금 낼 테니 개척교회 지원법을 만들어서 개척교회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낼게. 왜 목회자들한테 세금만 받아가고 왜 정부가 거꾸로 왜 안 돌려주는 거야 이거.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죠. 불교는 1년에 1,800억의 돈을 줘요. 문화재 관리한다. 그리고 저 뭐 오대산, 유원산도, 설악산도 국립공원에 거기 들어가는 그 입장권 중에서 40%가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불교한테 넘어가요. 그분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당연히 신들레 이제 용서 안 해 이제. 나는 한기총 대표 회장이야. 반드시 나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 아멘.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 그런데도요,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어?
경기도에 있는 그 무슨 소무슨 목사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내야 된다고 왜 내 내기는 네 혼자만 내라 안 내려고 정신 나간 소리 안 만들었어 정교 분리요 적어나는 거 이거 토마스 제퍼슨법에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보고 만든 거예요 지금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목회자를 임명해요 왜? 국가교회니까 영국의 성공회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지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반대요 반대요 이해되신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님 사랑침례교회 그분이 설교한 7주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웨인 그레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신학 그 보수야 트리트대학의 설교한 보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분이 쓴 책이 교회와 정치란 책이 670페이지 책이 있어요 이마저 듣고 이 책을 넘겨가면서 정동수 목사님이 해설한 주일날 대회 때 해설한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 극보수주의 신학의 입장에 봐도 그 중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뭐 교회가 정치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건 뭐 기본이 있고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4, 26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이게 바로 정치명령입니다. 정치명령.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는 국가, 가정, 교회를 통하여 세운 3대계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정치 안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16년 동안 하도 떠들어가지고 중앙에 있는 언론들은 다 알아요. KBS까지 다 알아요. 이제 정교 분리원칙 나한테 덤볐다가 내가 계속 설명을 하니까 무식이 이제 다 벗어났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여러분 다시 대통령 재선하려고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죠? 전당대회 처음 목사님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 나와서 연설하는데 난 이걸 잘못해서 다 못 하고 중간에 단어 기회 걸리는 것만 몇 가지 안 들어보니까 뭐 말을 못해 트럼프가 뭐 연설하면 밑에서 반응이 다 뭐라고 반응해요? 에이멘 할렐루야 전당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저게 전당대인지 부흥회하는 건지 이게 바로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을 다 듣고도 뭐 나는 투표할 때 뭐 나는 기독교다 안 찍는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말해 더 이상 말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선거 행위를 똑바로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서 하라 이 말이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무식한 목사들이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쓴물을 입에서 퍽퍽 쏘아내면서 정강은 정치 목사야. 그런 목사야. 어디 그런 무식한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이 도시가 바로 어디냐. 광주요. 오늘 와보니까 드디어 광주가 잠에서 깨어났어. 아멘! 사실 내가 광주에 와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특별한 총 쪽으로 김중곤과 한국교회 정치, 여기 대해서 내가 간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강주의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또 저 왜 공산주의가 생기냐 이쪽 부분을 또 강의하려면 오늘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 다음에 내가 또 하고 다른 도시에 가서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잘 하셔서 어쨌든 나라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저녁에 또 앱대 할 때 자세히 설명했지만요. 반드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지금 문재인은 끝장 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에요, 간첩. 간첩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이 간첩이 되니까요.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왜 모르냐 말이에요. 호남이여 일어나라. 전라도여 일어나라. 간첩을 쳐내야 됩니다. 간첩을. 간첩을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내가 오늘 밤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 여러분이 기죽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나올 예수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문은 김성수와 송진우를 잡고 나와야 돼요. 네. 김대중을 잡고 나오면 안 돼. 네. 전라도 교회가 김대중 잡고 나오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버려요. 네. 여러분을 보고 뭐라냐 빨갱이라 그래 버려요. 여러분을 보고. 네. 그러면 안 돼. 네. 김대중과 비교할 수 없는 호남의 지도자가 고려대학교 설립자 김성수예요. 내가 오늘 밤에 여기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시고 어깨를 딱 펴고 아멘. 핵심적 말씀 하나만 드리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호남의 지도자 김성수 송진우가 이승만을 바쳐가지고 생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했냐? 전라도가 건국한 거예요. 전라도가. 아따야. 이게 좋아서 막 이게 찢어진다, 이게 찢어진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여러분 절대 기죽으면 안 돼. 네. 경상도 새끼들, 내 경상도 새끼거든요. 경상도 새끼들, 야, 떤지 마, 이 자식들아. 대한민국은 전라도가 세운 나라야, 이 자식들아. 뭣도 그러고. 그 당시에는 빨갱이들은 다 경상도 있었어, 경상도. 박정희 형님, 박상희. 이건 빨갱이 대장이 총살당에 죽었지. 그 박정희 자신도 그때 남로당이었어. 그 체포돼가지고 군대에서 쫓겨나 이등병으로 쫓겨났잖아요. 박정희가 완전히 박정희가 빨갱이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전국을 다니며 정말 몸이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드디어 다 일어났어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다 일어났어요. 만반의 준비가 됐어. 이번 29일 3.1절 대회 통하여 전체 한국교회 2,200만이 다 뛰어나올 준비가 다 됐어요. 네. 특별히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요. 난 동전이 그래. 지난주에 봤더니 자기 교회 성도들이 등록한 성도가 출석교회는 아니고 등록한 성도가 70만 명이래. 70만 명은 싹 몰고 나올 테니까. 할렐루야. 네. 그 김문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이제 여운 목사님이 김문수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작전회의를 했어요. 지난 2주 전에 화요일 날 했는데 왜 이 일을 정광훈한테만 맡겨놔야 되냐. 맡는다 이거야. 우리 다 나가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윤석전 목사님 거기는 신천 목회에서 거기도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붙어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뭐라고? 29일날 연세중앙교회 15만 명, 전국의 7천 목회 속한 모든 교회 총동원하여 강화문으로 나간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도만 일어나면 다 돼. 아멘! 만약에 여기에 흐름에 전라도가 안 일어나면 반드시 예, 2월 29일 날을 통하여 제2의 3.1 운동은 일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은 뻔하거든요. 아멘. 확실하거든. 아멘. 그 후에 가서 전라도는 뭐했어? 전라도는 다 대가리 처박고 숨어있었다. 그럼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리지. 그럼 돼 안 돼요? 이렇게 역사가 기록돼야 돼. 시작은 늦게 했으나 이 대한민국은 결국은 전라도가 살렸다. 아멘. 이걸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자리에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 예, 해봅시다. 감사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저는 이 혁명만 성공되면 100% 나는 기독교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요, 경상도 쪽에 가면요, 불교 교인들한테 내가 인기 더 좋은지 그거 모르세요? 유튜브 안 보세요? 집회하러 가면요, 불교인들이요, 막 돈을 걷어가지고, 300만, 500만 돈 걷어가지고, 우리는 불교인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난리야 난리. 길거리 지나가면 불교인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해요. 절을 해요. 아니,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그리고 저 부산에 내가 갔더니 어떤 모사찰에서 스님들이 모금운동을 했어. 돈통을 놓고. 정광호 목사님 지원 후원해야 돼. 그래 돈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스님들이.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강원도에 애국운동을 저녁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불신자가 12만 명이 넘었어요. 네. 12만 명이 최고의 전도집회 현장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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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날 11년에 하는 거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십니까? 네. 2000년 기독사의 최고의 교회가 강원에 떠올랐어요. 아멘. 보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사상의 최고의 대형 교회가 이제 부활절까지 밀고 나가면 서울역까지 뻗을 것 같아요. 아멘. 주일날 예배가 그래요. 주일 예배가. 할렐루야죠. 그리고 내가 자꾸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지금 몇 시야? 빨리 밥 먹으려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 먹어도 괜찮아요 했는데 여기는 한 명도 다른 지역은 다 먹어도 괜찮아요 한다고? 그런데 강은 내가 했는데 다밥 먹어주죠. 강화사장님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여행사에서 강화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 상품이 팔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토요일날 군국대에 참석하고 주일날 연합예배 참석하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는데 막 수도 없이 나라별로 여행사에서 지금 조직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 나는 앞으로 1년에 천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관광지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앞에서 우리는 노숙투쟁 다시 말해서 광야교에서 이루어지는 앞에 이거 뭐 지난주에 우리 예배 현장입니다. 그 토요 집회하는 것 중에 절반이요. 한쪽은요. 막차네요. 막차. 이번 주에는 총동원 명령 내려가지고 양쪽이 다 박차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이 자리에 모으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사람을 저렇게 모으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심지어 영락교회 장로님이요. 영락교회는 성령하고 별로 안 친한 교회예요. 영락교회 장로님이 여기 참석했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아, 네. 기가 막힌 건데 기가 막힌 건데 할렐루야. 안경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 병은 안 고쳐주고 거기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번에 혁명이 끝나면 나는 100% 복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한땅에 한꺼번에 팍 끼고 여리고서 무너져버립니다. 반드시 아멘.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싸움에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정당 싸움에서 저놈의 자유한국당이 저게 버벅거리고 앉아있어요. 저들을 붙잡고 했다가 문재인 못 끌고 나와 어제 예수 한국 공통에 앉는다 해서 내가 김문수를 앞세워서 자유통일당이랑 정당을 내가 딱 앞세웠더니 처음에는 정광훈 뭐 이거는 뭐야 막 댓글 보고 정광훈 잘 나갔다 신세수 다 당했다 너 정치 안 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정치 지금도 정치 안 한다 난 정치 안 한다 그러나 정치가들을 바로 세우는 일은 안 한다 어제 그저께 공병호 TV에서 간접적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여기 새로 생긴 그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여론조사 나오는데 76대 24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 사람들로 봐서 또 저 자유한국당 계속 악수를 또 어제 또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 만든다고 통합신당이랑 이름 같지도 않은 거지 같은 일. 저니까 자멸이에요, 자멸. 저 망한 일이라서 결혼을. 한 달 지나면요,
자유한국당 지금 해체됩니다. 해체되면 지금 광화문으로 다 뛰어나옵니다.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자유한국당 싫어합니다, 원래.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싫어하는데, 좋은 기회가 완전히 이제 출구가 생겼지. 출구가 위대한 열성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한국, 동북, 통일 한번 해봅시다. 자유통일당 만든다고 해서 나보고 축사에다 나보고 100번 기념관에서 제가 갔는데 내가 이제 인천에서 보러 마치고 이렇게 축사를 갔는데 딱 갔으니까 내 가슴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나를 세웠기 그 감정이 내 속에 쌓아오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에 들어와서 3년 동안의 국가를 준비하는 게 50선거를 통하여 처음 대한민국을 탄생을 시키고 첫 국회를 할 때에 이승만 의장이 나이가 제일 많아서 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 하에서 고생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드디어 3년 동안 준비해서 국가를 탄생시키고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어요? 아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누군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대한민국을 시작합시다. 아멘. 여기 목사님 계시나요? 전도사.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유명 목사님, 종로구에서 당선된 제1호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해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요게 국회 회의록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속기록에 기록된 국회의 제1사건이 목사님의 기도문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된 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시작됐는데 그 후에 이제 다 씻어가지고 지금은요 저 자유한국당이 저게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야. 그 안에 무슨 기독국가위원회 있으면 다 헛방이야, 다. 양대당이 다 사탄이야, 양대당이 다 사탄이야. 정치 문화에 말이야. 근데 내가 그날 이제 딱 있는데, 속에서 막 울컥하면서 눈물도 나면서, 이야, 이거 새로 시작되는 이거 자유통일당. 내가 축사하면서 그랬어. 여러분. 이승만이가 이렇게 기도해서 시작된 나라인데 이 당이 처음 시작되는 이때에 내가 기도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만세해서 그래서 제가 이승만의 기도를 그날 해서 새로운 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문화에 기도하는 것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 국무회의 할 때도 애국가 국민회의 하고 국민회의 딱 하고 말이야 동행으로 보고 난 뒤에 또 때때로 주의한 사건은 미국 애국가도 불러야지.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하고 난 뒤에 꼭 국민회의 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 아멘.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이해 못하는 가지고 나 공유하지 마세요. 그럼 뭐 신정국가를 가져가느냐 무슨 뭐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당신들보다 내가 예? 여러분 방송을 보신 여러분보다 내가 몇 천배 내가 공부가 다 돼 있는데 무슨 신정국가야 안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의 나라로 간다. 아멘. 그러면 그 표상이 뭐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복음의 전선 그 신정국가 아니요 글로 가보자 이거지. 1930년도에 미국 같은 나라로 가보자 이거지. 믿습니까? 아멘.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자, 주기철 목사님 노래 깨어나서